저희 하이리움 산업은 2014년도에 창업한 벤처기업입니다. 수소 액화 그리고 저장 기술을 원천 기술로 해서 현재는 수소 드론과 수소 충전소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996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액화수소를 국내에서 만들 기술도 없었고 만들어도 어디 쓸만한 어떤 산업 활용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2010년도에 들어와서 보니까 액화수소를 만들고 잘 활용하면 쓸 수 있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에서 만들고 있는 수소차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수소 드론 더 나가서 사람이 타는 에어택시 그러니까 이제 액화수소를 야 이제 지금쯤은 창업해서 잘 만들면 정말 큰 비즈니스 기회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사업은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키아트의 자금을 투자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그 투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술 개발이 시작이 되었고 그걸 통해서 정부 R&D 과제를 더 수행하게 되고 그런 이제 R&D 과제를 시드머니로 해서 저런 시제품을 만들게 된 것이죠. 사실 저희 2년 전에 미국 에어택시 회사는 저를 만난 적도 없는 분이 유튜브만 보고 주문을 낸 그런 고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시제품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전에 키아트나 LNS 벤처 투자에 투자가 없었다면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실리콘밸리의 클라이너 퍼킨스와 마찬가지로 성공하는 기업가들의 첫 번째 파트너가 되어 그들과 함께 성공의 역사를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저희는 부품 소재 장비 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업까지 신성장 산업의 다양한 혁신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리움 산업은 키스트에서 오랜 기간 연구된 기술의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할 당시에는 막 설립된 기업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사업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는 이 액화수소 저장 관련된, 활용 관련된 시장이 아마 한 5년 뒤 정도 되면은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수조 원, 수십조 원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액화수소 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소 산업에 특히 모빌리티 시장에 있어서 강자가 되는 것, 그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